우인, 인부, 서신을, 불가, 개탁, 침체요. 또, 이제 행동면으로 들어갔어요. 아까는 말에 대한 거고요. 또,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이 부탁한 서신을. 지금이야 아마 우체부가 가지만 옛날엔 남이 꼭 인편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부탁한 서신을, 편지를, 불가, 개탁, 침체요. 자기 집멋대로 열어보는 게 개탁이지요? 열어서 뜯어보고. 침체. 저희 집에다 며칠 동안 놔뒀다가 시간 지난 뒤에 갖다 주면서 미안해 하는 거,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뜯어보거나 아니면 지축거리지 말고 바로 갖다 주란 얘기죠. 부탁을 받았으면 그거고. 여인 병자에 남과 더불어 같이 앉아있을 적에 불과 규인 사서요. 또, 그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글. 주로 이게 옛날에는 편지 같은 걸 써놓은 거를 이렇게 쓰다 말고도 스님이 오면 맞이하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제껴놓으면 그게 뭔가 하고 솔직히 훔쳐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범입인가에 불가간인 문자요. 또 무릇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적에 불가간인 문자. 그 사람이 써놓은 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사람이 써는 뭐 어떻게 보면 서예 작품 같은 것도 그럴라나 모르겠어요. 남이 써는 글 같은 거를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쓱쓱 빼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꼭 어디 가시면 책점 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되게 보신다 그 말이죠. 특히 이게 이제 그냥 있어도 그냥 쓱쓱 빼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책점 좀 구경하겠습니다 하고서 이 책을 빼서 이렇게 아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 얘기예요. 범차 인물의 불가 손괴 불환이요. 차자는 빌릴 차자지요. 남의 물건을 빌려오매 손괴. 손자는 그거를 물건을 이렇게 덜어내는 거니까 부시고 다시는 부수고 괴짜에게 부술 괴짜죠. 사실은 부수고 망가뜨리면서 불환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안 되지요. 그, 뭐, 어른들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빌려가면 그 책을 자기가 공부해서 그걸 다 공부 한 페이지는 다 뜯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괜히 그 귀한 책을 남이 책좀 빌려달라고 하면 참안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주면 뻥이 다 책을 먹어버리니 참 죽을 상이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나 물건이 풍부하다 보니까 옆에 떨어져서 제 건지 뻔히 알면서 이거 네 건이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솔직히 물건이 너무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 하고는 아주 같은 연도에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차이가 있어요. 범끽 음식에 불과 간택 거치요. 못 끽자는 먹을 끽자입니다. 음식을 먹을 적에 간택거취. 자기 뭐이 군미에 맞는다고 여럿이 먹을 때도 다제 앞으로만 반찬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간택입니다. 간택거취를 하지 말고. 거취라는 건 사실은 나 그거 안 먹으니까 저쪽으로 내켜놓고 제 입맛에 맞는 것만 자기 앞으로 뜨러 땡기는 그런 행동들이 아마 간택거취일 거예요. 여인 동처에 불가 자택 편리요. 또 남과 같이 이렇게 동처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행동하고 거기서 거처하는 거니까요.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불가 자택 편리요. 자기만 편리한 쪽을 택하지 말라 이거죠. 범인 부귀를 불가 탄선 저회니 또 남의 이 남자요. 남의 부유함과 귀함. 부는 경제적인 거고 귀는 이게 지위가 높은 거죠. 부귀를 불가 탄선저에. 야, 많이 가졌다. 이렇게 하는 건 감탄하고, 선자는 부러워할 선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뭐 하죠? 재간님이 저게 정당하게 벌었겠어? 난 도둑질에다 벌었겠지? 하고, 금방 내 감탄하다가 또 돌아서는 금방 내 그거를 헐뜯는다 이거죠. 에이, 실력도 없으면 저 자리에 올라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며요. 그거 바로 저회입니다. 범차 수사의 유 범죄자면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유 범죄자면 범하는 것이 있게 되면 조기 견 용의지 풀초니. 그렇다면 조기 용의, 그 사람이 우리 용의 주도하다 그런 말 쓰지요?
마음 씀씀이가 아주 주도하다 할 때, 용우이 주도하다 그래 쓰거든요. 용우이가 불초. 이 초자는 원래 닮을 초자입니다.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의 훌륭하신 덕을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을 닮지 못한 사람이다 해서, 훌륭한 덕을 닮지 못했다 해서 자식이 부모한테 편지 쓸 때는 불초, 소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여기 불초라는 말은 뭡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좋게 여기서 용의 뜻을 쓰는 것의 박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존심, 수신의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가 존심이지요. 그 다음에 수신은 자기 몸을 수양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수양하는 그런 일자리에, 그런 자리에 대유소해라. 크게 해로운 바가 있게 된다 해가지고. 인서이 작용하노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글로 써서 스스로 경계를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범익겸 이분의 그 좌우명은 윗부분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밑에 부분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결국은 언행인데요. 근데 대부분 여기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투로 쓴 그런 경계문이다 해가지고. 오인부서신을 불가개탁침체요, 여인평좌에 불가규인사서요, 범이빈가에 불가간인문자요, 범차인물에 불가손괴 불환이요, 범깃음식에 불가간택거취요, 여인동처에 불가자택편리요, 범인 부귀를 불가탄선저회니, 범차수사에 유범지자면 조기견용의지 불초님, 어존심수신에 대유소해라, 인서이 작용하노라.